어디? 어. 너 어딨어? 와, 나 시대에다 오늘 나 이거? 어? 이거야? 이거야? 와, 나 개소름 끼치네. 나 깜짝 놀랐어, 진짜 지금. 아, 소름 끼쳐, 정말. 오, 나 지금 컵 들고 가다 컵까지 내려놨어. 밟았어? 어? 밟았어? 아니, 아니, 반 밟았어. 아, 나는 이게 무슨 먼지 무덩이가 있었고, 뭐야, 이러고 갔는데. 얘, 나 문화? 어? 문화, 나를? 아, 역시 파리채로 조져버려야지, 이거 물 수도 있어. 아, 이거 어떻게, 어떻게, 정갈. 컵 같은 거 없어? 컵을 이렇게 딱 해야겠다, 또. 전해처럼. 여기. 투명한 컵. 와, 씨, 정갈이. 이걸로 할게, 하나 쓸게. 와, 나 근데 지금 너무 소름 끼쳤어. 정갈 나온 건 처음이어가지고, 집에. 그러니까. 근데 얘 왜 가만히 있어? 죽은 건 아니겠지? 딱 봐도 살아있는데. 와, 씨. 와, 스콜피온, 씨. 와. 아니, 어떻게 집에 정갈이 다 들어오냐, 이거. 아, 나 진짜 미쳐버리겠네. 와, 씨, 잡았다. 움직여? 움직인다. 와. 독 있어? 어, 독 있지 않을까? 정갈인데, 그래도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되지? 그대로 아, 여기 문을 열은 거야, 우리가. 아, 죽여야지. 이걸 어떻게 내보내, 그냥. 다시 들어오면 어떻게. 와. 밖에서 죽이자, 죽여도. 그러니까 갖고 나가서 밖에 죽여야지. 갖고 나가는 게 여기 그냥 문을 바로 주방문 열고. 아니면 이거, 아니면은. 컵을 끌고 바로 이렇게 하는 거지. 아니면은 종이, 그때 종이 한 것처럼 이렇게 밑에 해가지고 변기에다 내려보내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변기에? 얘 너무 큰데? 뭐 똥보단 작은데. 에이씨. 알았어. 야, 근데 이건 진짜 사진 좀 찍어줘. 와, 나 이거 집에 정갈 나온 건 진짜 생전 생판 진짜 태어나서 진짜 처음이어가지고. 아니, 쌍무답인데 이거? 밖에다 내버린 방생이 낫지 않아? 방생이 다시 들어오면 어떡해. 이거 무슨 가든 은혜가 풀어 다시 은혜가 풀어. 가든처럼 생난 정갈 사실 처음 봐. 나도 처음 봐, 실제로. 여기 와서 지금 여기 4년 살았는데 정갈 태어나 처음 본다, 진짜. 그것도 심지어 집 방구석으로 정갈이 들어온 게 이게 실화냐, 이거? 실화냐? 야, 너 뭐 책 안 봤니? 아무리 너 지식이 없는 걸 티내는 거야, 지금. 이거 어디. 아, 이거 올라와. 어, 됐다, 됐다. 됐다. 아, 여기서 떨어뜨리면 진짜 그냥 사망이다. 으흐, 내가 문 열게, 내가 문 열게, 너.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오, 여기. 여기서, 여기서. 야, 이거. 아. 아, 도망갈 것 같아, 빨리. 아! 어, 스피드. 미안해. 아, 야, 너 진짜 너무 위험한 애여가지고 죽이지 않을 수가 없었다. 미안하다, 진짜. 아. RIP. 이렇게 해서 놓고 내려 나갔다 왔는데. 묻어주자, 저 땅에. 없으면 어떡해? 내가 저기 땅 속하는 데다 묻어주자. 땅 팠어. 자, 여기. 삼가 스코피온의 미안하다. 목을 빕니다. 미안하다. 너가 잘 덮어줘. 더 덮어야 되지 않을까? 혹시 살아날 수도 있잖아. 힘이 내가 이 정도로 묻었으면 괜찮아. 절대 못 나. 미안. 아이야. 떨려. 떨리기까지. 쌀쌀해서 떨려. 가는 길이 30분이나 걸린다는 게 더 긴장돼. 금방 가면 시간이 너무. 내가 먼저 할게. 지금 COVID-19 테스팅 하러 왔는데 저는 예약을 드라이브스루로 했어요. 어, 이제 가도 되나보다. 어, 저기 진짜 방역복 입고 있는데 방역복 자체도 허술하다. 우리나라였으면 완전 흰색. 야, 수능 보는 애도 방호복을 입고 했던데. 최근에 제가 있는 그 애리조나주는 땡스기빙 이후에 지금 1일 확진자가 10배가 늘어가지고 1일 지금 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도 좀 불안해가지고 그냥 좀 마음의 안정과 모든 걸 찾기 위해서 그냥 무료니까 잠깐 짬을 내가지고 드라이브스루 테스트하러 왔어요. 좀 가,
가고 있는데 아니 방호복이 아니라 앞치마네. 안에 우비 같은 것만 입고 있어. 비닐 우비 같은 거. 너 슈프레 우비가 더 두껍겠다. 그리고 안면 마스크랑 막 그냥 일반 마스크 정도. 불안한데? 이거 그냥 물집만? 삼켰다. 이게 해주는 게 아니라 진짜 셀프네 여기는. 일단 면봉으로 코 찌른다고 해서 나 긴장하고 왔는데. 버블은 안 된다는. 버블이 더러워. 더러워. 이만 끊을게 난. A few moments later. 그만 내보는 게. 아우셔. 아니. 아우셔. 침구요 침구요. 난 진작했는데 왜 이렇게 침이 왜 없어 입에. 아 또 거품만 나와. 아, 왜 침이 없어. 다시 한번 시큼한 거 새콤한 거 뭐 있어. 아니 왜. 맛있는 거. 아니 침은 그냥 입에 있는 건데 왜 못하는 거야 지금. 아니 왜 저 그냥 모닝 사과를 아삭. 아유. 아 이건 침이 별로 안 나와. 네. 아, 네. 근데 검사 결과가 어쨌든 나왔는데 다행히 네거티브입니다. 저랑 와이프 둘 다. 야, 이게 한국에서 그렇게 구하기 어렵다는데. 제가 미국에서 먹게 됐습니다. 요거는 한국에서 우리 처남이 이번에 마스크 보내 주면서 같이 조금 이렇게 보내 줬습니다. 먹어 보라고. 이게 한국에서 두 봉지나. 이게 한국에서 진짜 구하기 아니, 다섯 봉지 겨우 구했는데 자기 편의점 돌아다니면서 다섯 봉지 구한 거 중에서 우리 두 개나 보내줬어. 아 역시 우리 혜자 처남. 먹어보자. 뭐 이거 얼마냐 근데 이런 거? 옛날에 어렸을 때 너 과자 얼마였어? 가장 기억나는 가장 저렴했을 때 가격. 그런 건 기억 안 나고 나 어릴 때 포스틱 제일 좋아했는데 그거 진짜 맨날 학교 끝나고 맨날 사 먹었는데 500원? 포스틱? 응. 그래? 포스틱 500원? 몰라? 몰라. 왜 모르지? 파란 거 감자튀김처럼. 아 그거 포테이토 스틱? 포스틱 아니야 이름? 포스틱일걸? 포스틱이란 말은 너무 생소한데 내가? 그냥 그거 나 포테이토 먹을래. 스틱 한번 먹어볼게. 어디야? 네? 탄수화물이 19g이나 들었을까? 냄새 그거 그냥 추로스 냄새인데? 헐 근데 추로스 냄새. 초코맛도 아니고 추로스 냄새. 먹어보자. 카메라 어디 달린 거야? 그냥 먹어. 사람들 다 먹어봤을걸? 한국 계시니까. 맛은 있어. 옛날에 우리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허니버터 칩도 맛있었지만 뭐 미칠 정도는 아니었잖아. 이것도 왜 대란인지. 맛은 있어 근데. 맛은 있는데 막 계속 먹게 되는 맛이네. 이거 그거다. 그러니까 무슨 맛인지 알아. 나 무슨 맛인지 알 것 같아. 이거 완전히 그 좀 부드러운 꽃갈콘에다가 초코칠한 맛이네. 뭔가 엄마 손 파이를 부드럽게 먹는 느낌? 아, 아니야. 나 또 무슨 맛. 나 또 무슨 맛인지 알았어. 초코칙스. 근데 초코칙스 그 단맛은 초코칙스 맛이 나는데. 나 과자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건 맛있다. 중독된다. 과자 안 좋아한단 말 하지 마. 그럼 뭐 먹으면 그래도 맨날 그 멘트를 하잖아. 과자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거 맛있다. 맨날. 와 진짜 맛있다. 괜찮은데? 추운데 따뜻한 게 최고요. 매운 것 같은데 그냥? 똑같은 사이즈인데. 색깔은 아까 그전게 훨씬 예쁘다. 저걸로 하나 할까? 그래. 아울렛이 생각보다 사람이 너무 많아요. 홀로는 들어갔는데 그래도 사람 별로 없어가지고 다행이었는데 나이키는 도뜨기 시장이어가지고 그냥 나왔습니다. 사람 너무 많아 불안해. 2년 만에 왔는데 구경도 못하고. 프리미어를 진짜 오랜만에 왔는데. 아니, 크리스마스 전이라 사람도 많나봐. 근데 나이킨 진짜 너무 덥뜨기 시장했어 진짜. 그래도 예전이랑 다른 거는 이렇게 인원 제한을 하네. 한 번에 들어갈 수 있는 거. 줄 세워가지고 들여보내고 사람 많으면 막 줄 세우고. 난 나이키가 저게 인원 제한 한 거라는 게 좀 그게 더 놀라울 따름.
이거 저렇게 슈프림 주인분 내 거 가지고 있는 거 걸면 되겠다 여기다 그지? 괜찮은데 흰색이라 이거 좋은데 아이템? 꽃갈비살 이게 맛있지? 저번에 맛있었어 시바살도 등심 받침살 구이 와 씨 이거 뭐야 뭐 이름이 이거 맛있어 보이는데 이것도 아닌가? 삼각살 자 광어 한 마리 질렀습니다 자 파일 광어 뭐 당연히 내 생각에는 이거 양식이지 근데 뭐 한국산 광어 이래가지고 비싸긴 해 118불이면 한번 먹어보도록 내 생각에 일단은 이런 것만 10원 삼아 이런 느낌? 버틸까? 버티네 버티네 되게 튼튼하네 이런 식으로 한번 해봤는데 예쁘다 젤리캔을 첫 번째 메뉴는 삼각살 미국식 와규 아 진짜 맛있겠다 맛있지 뭐 이건 말해 뭐해 우와 이게 삼각살이라고? 응. 와우 이게 부드러워 헐 그냥 먹어도 되겠다 좋지 이게 삼각살 이게 진짜 부드러워 소금만 살짝 찍어가지고 오늘의 하이라이트 와규 꽃갈비 이건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없는데 이거 진짜 너무 맛있어가지고 마지막은 우삼겹으로 마무리 이건 조금 저렴한 고기지만 이것도 기름 좀 맛있습니다 머리 있어요 갈비살만큼 고급스러운 부위는 아니지만 아 이게 또 어마어마합니다 그거 좋아하겠다. 버스데이 케이크 막 애들이 좋아하는 맛이잖아. 허리 말아 가라 말아 허리 말아 허리.